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연월 일시 만세력 자주 보시죠? 그런데 내 사주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간 세상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문서운입니다.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한 이직, 사업의 변경 또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연애가 언제쯤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이 문서가 변동되는 것은 어떤 특정 글자가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킨다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이것만으로 100% 단정짓기는 어려우니까 이것도 역시 심각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꼭 개인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사주 상담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도 많으시니까요. 참고 꼭 부탁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월일시 잘 모르시면 천간은 그냥 보지 마시고 지지의 변화만 보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연월일시에서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디디고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땅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변화는 연월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내가 태어난 띠 자리가 바로 연, 그리고 태어난 계절인 월이 바로 공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색깔 표시해놓은 곳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이 연지에서 모두 담겨 있고요. 나라, 관공서, 회사, 학교에서의 변화들은 이 연에서 다 이루어져요. 자, 지금 보시면 하늘, 주변 환경 이동, 타인이 생각하는 내 모습, 관공서의 허가 등이 이 연궁, 궁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월궁에 보시면 땅, 또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곳에 공간의 이동에 대한 변화가 이 월궁에서 일어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들 보시죠? 제가 무슨 일주인데 남자친구는 무슨 일주예요?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직업이라던가 취미생활 등을 볼 때에도 이 출생시를 많이 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행동 변화들을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이게 바로 시궁입니다. 그럼 이제 무서운 중에서 연애, 결혼, 인간 삶의 대소사죠. 연애 운이 언제쯤 들어올까요? 많이 받아본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어찌됐든 내가 솔로였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연애 운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공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변화는 맞아요. 남녀가 연애를 하려면 일단 1을 보는 건 맞습니다. 1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궁에 지금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여행을 갔어요. 단 둘만의 여행을 갔어요. 또는 내 집으로 초대를 해서 차를 한잔 했어요. 이것은 공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물론 인간관계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맞지만 연애가 정말 일어나려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태어난 날짜만의 변화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반드시 합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땅,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공간. 그래서 사실 이게 맞아요. 땅, 공간에 대한 이동. 이 자리와 합이 들어야 됩니다. 합이 든다면 삼합이 일단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대표적인 삼합이 뭐가 있습니까? 봄의 삼합, 해묘미. 겨울의 삼합, 신자진. 가을의 삼합, 사유축. 또 뭐가 있죠? 그런 삼합들이, 그러니까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우술. 아, 그렇네요. 이런 삼합이 내 태어난 월에 있는 글자가 일부 삼합이 되거나 반쪽짜리 삼합이 되거나 이런 글자가 연으로 또는 월로, 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연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공간에 있는 글자가, 공간에 있는 글자와 들어온 글자가 합이 들어야 해요. 아주 확실한 문서운 결혼이죠.
혹은 요즘은 사실혼도 있으니까 동거, 사실혼, 결혼에 대한 문서혼이 생기려면 나 혼자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상대방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변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혼인신고라는 건 뭡니까? 문서운이잖아요. 문서에 우리가 쓰잖아요. 관공서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관공서에 허가가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연애에 있어서 변화입니다. 이 연궁에서 합이 들어오는 변화가 생겼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일단 혼인신고가 되려면 이 연애 합이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어요. 내 가택, 내 집에서 생기는 거죠. 어쨌든 한 7, 80%가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본인의 사주에서 이 궁의 변화가 생기면 합으로 들어왔을 때 합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이 있고 합이 있다고 한다면 충형, 형충은 다소 그 과정이 소란스러운 것이고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내가 내 자신이 겪어내는 것이 바로 충이에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내가 겪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러면 생은 무엇인가? 합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면 합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부담스러운 과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 혼자서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합이라는 게. 그러면 출생시, 그러니까 개인적인 행동에 따른 출생시 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자리도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유신데 태어난 날짜에 축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축에 유축이 이렇게 합이 일어나죠. 내 출생시를 끼고 나의 개인적인 행동과 합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국에서 어떤 취미생활을 얻어내는 거예요. 취미생활을 막 힘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합이라는 것을 끼고 취미생활 자체가 어떤 취미생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을 끼고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취미생활이 제2의 직업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합을 끼고 들어왔을 때 아니면 합을 끼고 들어오는 운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변화는 글자가 있는 자리, 즉 궁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 그렇다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에 사장님, 대표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의 생각은 바로 이 연에서의 글자가 변했을 때, 합이 들어왔을 때 어떤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학교를 다녀요? 선생님의 생각이 어디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뭐 정학 처분을 받았다거나 학교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한테 큰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반을 했다거나 연애에서 관공서의 허가, 선생님의 생각, 학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연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변화도 연월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또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디디고 사는 땅, 공간의 변화, 공간에 대한 이동 이것들을 보시려면 월을 보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된다거나 매도를 하게 된다거나 경공매를 하게 됐다거나 그렇다면 관공서에 허가를 끼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이제 각각 연, 월의 한 자리라도 삼합의 운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내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 월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것은 부동산 운에 변화가 들어온 거예요. 충이 일어날 때도 물론 변화가 있겠죠. 내가 스스로 겪는 것이고. 그런데 합이 들어온다. 합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